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장주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게임주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아마 지난해 시장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네이버의 주가가 시장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에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에 네이버 랩스에 700억 원을 출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R&D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계속해서 AI 쪽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또 스타벅스와 손을 잡았는데요. 멤버십을 연계하고 협업 상품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AI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쪽에서 다시 한번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목소리 채팅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네이버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어제 주가가요 70만 원대까지 빠진 기업입니다. 주가가 15% 넘게 급락을 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왔는데 이 실망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아직 흥행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라면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최소 하루 그리고 또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신작 출시일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어와 이 앱스토어에서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 관련된 뉴스를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어제 주가가 25% 넘게 급등을 했죠. 일단 새로운 게임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도깨비라는 이 새로운 게임인데요. 어제 아마 굿모닝 세븐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스컴 2021이 개막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을 텐데 펄어비스가 이 게임스컴 2021에서 이 새로운 게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타버스로 승부수를 봤기 때문인데요. 일단 새로운 장르의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드는 오픈월드를 구현했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게임 엔진으로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펄어비스와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좀 뉴스가 나왔는데 조이시티의 경우에는 중국의 유명 웹툰 플랫폼인 카이칸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통 큰 투자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카이칸은 2014년에 설립된 웹툰 플랫폼입니다. 이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설립 8년 차에 누적 이용자가 3억 4천 명을 돌파한 유명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하반기 서브컬처 게임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승부를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이시티의 이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